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쵸? 아직까지 가을은 왔는데, 여름이 가을 오는 걸 시샘하는 것 같아요. 엄청 더워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족발집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내일 저녁에 뵙는 걸로 하고요. 보고 싶어요, 저도요. 유치님들 만나고, 저를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저의 옆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근데, 제가 다음에 내일 저녁에 배워야 될것 같아요. 오늘 놀이교실에 갔다가 시각장애인의 놀이교실에 갔었거든요. 그분들의 밝음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이 세상에는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주 인상 깊었고 보기 좋았어요. 세상 사는 일이라는 게 좋은 일만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어떤 환경 속에서든 힘을 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서 모든 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많이 하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울지 않으려고요. 왜?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행복하려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이제는 울지 않으려고요. 유치님들 사랑해요. 건강 조심하시고, 맞죠? 하시고, 내일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힘내자, 힘. 아셨죠? 울지 않기. 어떤 일이 있어도 힘내고 울지 않게요. 사랑합니다. 안녕. 족발집에서 발족식. 네, 맞아요. 좋아요. 족발. 멘트는 나도 몰라. 아마 내선지다. 잘하시는데. 아니, 개명도 이거 법사 철학관에 가면 30만 원 주고 지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법사로 대성. 그냥 내성지가 제일 낫지 않냐? 제일 낫지. 내가 호비에. 호비에. 우리는 대성기를 만났으니까. 대성기가 맞지. 그렇지 않냐? 대성기가 제일 낫지. 원래 대성대에서 호비야. 그래도 뭐, 순정동이라고 하고 대성기라 우리 언니 생글라스 끼고 마늘 까고 있어요. 그냥 왜 먹어야 되나? 그냥 먹으면 돼요. 이거는 마늘 족발이거든. 맛있어요, 이것도.
어제 장어 먹고 오늘 덮밥 먹고 약간.